네, 오늘 짱 랭킹5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꼭 챙겨봐야 할 이슈들은 이분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ISN 이지환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결전의 날 엔비디아 뚜껑 딱 열어봤는데요. 이거 좀 오늘 우리 반도체주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제일 먼저 점검해봐야겠죠. 아침부터 물론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우리가 하고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지금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아서요. 자, 먼저 차영주 위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자체는 잘 나왔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너무 눈높이가 높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잘 나와가지고는 이거 안 된다라는 건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시간외에서 너무 많이 내리다 보니까 오늘 반도체주가 타격이 커요. 그러면 지금은 관망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신규로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팔아야 되나요? 제가 그동안 정말 좀 다른 앵커분한테 힘들다라는 얘기 들 정도로 관망을 그동안 유지를 해왔습니다. 20만 원을 매도한 이후에 계속 관망을 유지를 해왔는데, 저는 일단 매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매수 의견이냐면,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도 이제 우리가 좀잘 봐야 되겠고, 엔비디아 시간 외에서 밀리고 있죠. 정규장이 아닙니다. 시간 외에서는 우리가 작은 거래량 가지고 움직일 수 있죠. 대부분 거래하시는 사람들은 지금 자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매매를 한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분들이 좀 많이 지금 미국에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봐야 되겠죠. 흔들리는 주가에 따라서 내 마음이 흔들려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실적을 가지고 팩트를 봐야 될까요? 제가 매수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은 지금 엔비디아가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적 때문입니다. 실적을 보게 된다라면, 아침에 이제 이지환 대표님이 다른 방송에 계신 걸 제가 좀 먼저 코너니까 얘기를 하냐면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2분기 실적이 나왔잖아요. 2분기 실적이 나오고 3분기 가이던스인데 중요한 건 2분기 실적이 아니라 3분기 가이던스예요. 3분기 가이던스가 얼마죠? 250억. 불 나왔죠. 근데 이것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가이던스가 나왔죠. 자, 시장은 3분기에 블랙웰이 나올 걸로 봤습니다. 그러면 3분기에 블랙웰이 나올 걸 보고 250억의 가이던스를 제시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시장이 왜 250억을 제시했냐라는 것은 디테일한 건다 찾아봐야 되니까 우리가 러프하게 보면 시장이 250억을 제시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블랙웰을 포함한 거죠. 근데 엔비디아도 똑같이 250억을 불렀습니다. 단 엔비디아는 블랙웰을 4분기로 순연시키면서 250억을 불렀다라는 거죠. 그러면 3분기에 대한 가이드 아그 저기 그 3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시장은 블랙웰을 포함한 250억, 엔비디아는 블랙웰을 빼고 250억이면 3분기가 가장 저점 아닐까요? 왜냐하면 4분기 때 블랙웰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4분기는 11월부터입니다. 그러면 블랙웰이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일으킬 거라고 봤잖아요. 그 부분을 좀 봐야 된다라고 봐요. 저는 그 부분을 보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우리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고 주가 빠지니까 거기에 대한 다양한 설명들이 나오는데 저는 주가 빠지는 것이 그렇게 오히려 저는 기회를 준다라고 보여집니다. 벤저민 그레이엄 얘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시장은 조울증과 우울증에 항상 걸리는 애들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데 저는 엔비디아 실적 믿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그래도 믿는다라는 부분 얘기해 주셨고요. 어쨌든 이제 이걸 통해서 AI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건 우리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워낙에 눈높이가 높다 보니 이렇게 된 건데 하나의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구간이다 이런 말씀도 주셨네요. 자, 그러면 이지환 대표님께 질문 드릴게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어쨌든 주가는 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숫자만 봤을 때는 뭔가 발등 찍힌 것 같긴 하거든요. 알고는 있었지만 어느 정도 시나리오 대비는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끝났고 그러면 도대체 앞으로 반도체주가 살아나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이벤트, 모멘텀이 필요할까? 어떤 쪽에 주목해야 돼요? 일단은 이제 실망매물은 나올 수밖에 없죠. 단기적으로 오늘 내일 정도 감안을 해야 되고, 엔비디아는 좀 전에 차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실적을 좀 면밀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블랙웰을 좀 쳐야 됐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전에 블랙웰 수년 자체가 3분기라 얘기했다. 이게 4분기로 넘어갔다라는 부분이 오늘 이제 그 센스랑이 표현했지만 수십억 달러라고 얘기했는데 전체 매출에서 보면 4분의 1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가 여기서 과연 반도체가 꺾여서 이제 추세적으로 끝났냐라고 여기 이후에 4분기에 추세가 또 다시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냐라고 보면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 사실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낙폭은 크더라도 직전 저점과의 상당한 괴리감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종목에 이제 너무
가민하게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다만 단기적으로 비중이 너무 많으신 분들이 이런 낙폭을 견디기는 쉽지가 않죠. 하지만 비중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면 저도 비슷한 시각인데 뭐 오늘 사야 돼, 내일 사야 돼 이런 관점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번 조정 구간에서 낙폭이 나오면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철저하게 금리가 동결해서 인하로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모든 모멘텀은 지금 시장을 좌우하고 있는 AI 모멘텀이나 그리고 새로 부각되고 있는 금리나 모멘텀 모두 실적 기반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같은 섹터 내에 있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실적이 이제 어느 정도 부합하냐 여기에 따라서 지금 주가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 HBM 반도체와 연관되어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실적이 좀 뒤빠지는 전력기기 오늘 큰폭 빠지지만 이런 종목들이 실적이 나빠질 거라고 예상하는 그 리포트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기대치가 눈높이가 워낙 높았다가 이제 눈높이가 좀 낮아지는 단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장 수익률을 하회하겠냐라고 보면 사실 시장 수익률을 하회할 만한 하락 모멘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본다면 단기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고 때에 따라서는 이 조정이 비중 조절을 좀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추세적으로 본다면은 반도체를 대한 믿음이 좀 있으신 분들은 어차피 반도체라는 게 지금 바닥권이 지나고 이제 첫 번째 반등 사이클이 마무리될 수 있는 구간에 들어오면 대부분 지금쯤 사이클에서 한 번 정도 시세의 변사 그리고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한번 출렁거릴 수 있는 시기는 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대부분의 반도체 레포터들이 이번 DRAM 사이클이 언제까지 갈 거냐라고 하면 적어도 올해 2024년, 내년 2025년, 지나서 2026년이 대부분 레포터들이 사이클의 고점을 형성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내년까지는 DRAM이 중간중간에 굴곡이 있겠지만 크게 여기서 우리가 우려할 만큼 변화가 있냐면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하시고, 전체적으로 HBM 반도체와 맞물리는 그 DRAM에서 HBM이 부각받았던 부분이 이제 DRAM 자체의 그 평가도 좀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왔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삼성전자도, 이제는 오히려 이번 조정이 끝나고 나면 좀 더 긍정적인 부분이 부각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조금만 더 주상도를 높여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더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이 물량 소화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차영주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코멘트 있으실까요? 저는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다른 관점, 지금까지 얘기한 다른 관점을 보게 된다면 블랙웰이 이제 4분기에 나온다는 거죠. 블랙웰은 새로운 GPU, 신세대 GPU입니다. 신세대 GPU는 기존의 HBM의 이제 두 배의 물량이 이제 집적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이닉스 입장에서 본다라면 지금 현재 그 GPU에 들어가는 HBM을 납품하는데 블랙웰이 나오게 된다면 두 배가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벌써 잭슨 황은 루빈에 대한 것까지 얘기가 나왔죠. 2016년도에 루빈이 나오고 2017년에 알파가 나온다는 거죠. 루빈은 현재 대비해서 8배입니다. 그러면 하이닉스 입장에서 본다라면 지금 아직 삼성전자가 못 따라오고 있는 상태에서 HBM 수요가 루빈이 나오는 순간 두 배로 늘어나고요. 단순 계산을 했을 때 블랙웰이 나와서 두 배고요. 루빈이 나와서 8배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더군다나 이것이 지금 안 나온다가 아니라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자, 전 세계에서 GPU와 관련해서 HBM과 관련해서 엔비디아와 하이닉스를 빼고 이들을 능가할 수 있는 시장 장악력이 있는 기업체가 있는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주가, 그리고 하이닉스가 불과 얼마 전에 30만원 리포트, 33만원 리포트가 나왔을 때 하이닉스와 지금 하이닉스가 달라진 게 있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물론 25만원 리포트가 나온 애널리스트도 있으니까 그분의 의견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봐야 되겠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20만원 갔을 때에 이제 일부 분들이 이제 20만원부터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이제, 한 가지 얘기한 것은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갭을 매우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대비하자라는 거죠. 자, 갭으로 떨어졌습니다. 갭을 매우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단순하게 지금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에서 밀린다라는 사실이 좀 불편하긴 하죠. 저도 이제 내일을 모르는 거, 기본적인 인간이니까 모르지만, 근데 어차피 투자라는 것이 버핏도 내일을 보고 버튼을 누른다라는 거 베팅이라고 본다라면 저는 충분히 베팅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펀드멘탈적으로나 아니면 미래에 대한 전망이나 심지어 기술적 분석까지 동원했을 때는 저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술적 분석까지 사실 좀 요청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찌됐든 앞으로 미래 성장성에 있어서 훼손이 된 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또 접근할 수도 있는 구간이다라는 말씀도 주셨네요. 자, 이렇게 오늘 가장 궁금해할 만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반도체 쪽에서 오늘 수급이 또 빠져나오다 보니까 이게 어디로 갈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일단은 그게 2차 전지로 가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 얘기는 잠시 후에 해보겠고요. 사실 자동차 쪽으로도 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긴 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현대차가 어제 오후에 CEO 인베스터데이 하면서 많은 이야기 했어요. 그중에서 제일 눈길을 받았던 건 적극적인 주주 환원책. 근데 어제 아무래도 장 마감 직전에 자동차 쪽이 올라서인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좀 아쉽습니다. 정작 가야 할 현대차보다는 기아가 잘 가고 있고 그리고 현대차 우선주들이 대거 올라갑니다. 아 그러면 차라리 우선주를 베팅해야 되는 건가 궁금한데 먼저 이지원 대표님 가장 주목할 모멘텀이 사실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앞서 제가 얘기드렸던 주주환원일까요? 밸류업 쪽일까요? 일단 이제 그게 이제 일맥상통한다라고 좀 봐야 되고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크게 봐야 될 부분이 시장에서 이제 지금까지 증시에 영향을 가장 크게 줬던 모멘텀이 일부 이제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시장의 모멘텀이 AI 독점 모멘텀에서 이제 금리 동결 시기가 마무리되고 금리가 인하가 되면 AI 모멘텀은 여전히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예전에 그 독점 위치에서 내려온다면 그 뒤를 이어서 금리나 모멘텀 그리고 경기와 관련된 뭐 재건이나 방산이나 경기 확장과 관련된 모멘텀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당장 눈앞에는 대체할 만한 부분이 금리나 모멘텀이 가장 눈에 띄죠. 9월 달에 어쨌든 우리가 빅컷을 하든 혹은 25BP를 인하하든 금리나 모멘텀이 이제 시장에 가장 크게 투영이 될 건데 여기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제약바이오 그리고 이제 미국과 우리가 약간 섹터가 다른데 우리는 그중에서 자동차도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금리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고 금리나 수혜도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꽤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제 이제 현대차가 밸류업과 관련된 부분을 발표를 했는데 이 밸류업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모멘텀으로 생각하고 이래서는 끝날 수 있다 생각하지만 실제로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가장 민감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증시에 투자할 때 이 장기 펀드들이 투자의 가치를 척도할 때 배당을 비롯해서 주주 가치 재고가 가장 떨어지는 부분이 우리나라 증시인데 이게 현대차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물론 극복될 수 있다는 거.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은 승계와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현실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밸류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어제 현대차가 나왔던 부분을 보면 배당률이 중간 배당이 2,500원, 연말 배당이 10,000원. 그러니까 그 연으로 잡으면 이게 거의 시가 배당률이 한 7% 정도에 육박합니다. 기존에 이제 6%를 넘어서면서 현대차가 굉장히 열광했는데 여기에 자사주 매입이 한 4조 원 가까이 들어올 수 있다.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들이 그냥 형식상 자사주 매입을 했다가 필요할 때 또 내뱉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자사주 소각까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주주가치 제고가 확실히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특히 시장이 흔들릴 때 외국계의 이런 단기 롱숏 펀드나 헤지 펀드들 말고 장기 펀드들이 충분히 현대차에 유입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좀 중장기적인 밸류에서도 여전히 좋은 관점이고 금리나 수혜도 봐줄 수 있고 또 가장 중요한 실적 기반으로 본다면 현대차와 기아가 글로벌 상반기 평가를 보면 거의 매지 회사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1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뭔가 펀더멘탈적인 구조적인 변화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일단 자동차를 계속 긍정적인 관점으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지금처럼 이 밸류가 그 빚을 발할 수 있는 시기에 시장 때문에 조금 묻히는 감이 있다라고 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매수 기회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신다면 반도체도 우리가 당연히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 시각을 좀 넓혀가는 관점에서 가장 첫 번째로 봐야 될 그 섹터가 제약바이오와 자동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와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주셨어요. 그리고 자동차 쪽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긍정적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미 현대차 기아가 상반기 때 신고가 랠리 보여주긴 했었잖아요. 그때 이 얘기 다 있었거든요. 주주 환원책 강화, 뭐 인도법인 IPO 뭐 이런 거 다 나와 있다 보니까 반영이 됐어서 이번에는 확인 차원에서 다 봤다 이러고 주가 반영이 덜 된 건지도 궁금합니다. 자 차영주 위원님 그러면 이 완성차 쪽은 좀 시들시들한 것 같고 이 부품주 자율주행이 좀 부각이 된 것 같긴 한데 지금 그것도 사실 막 강하다고 하기는 애매해요. 오늘 또 윗골이 달고 있기도 하고 일부 종목만 오르고 있어서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일단 이걸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완성차는 좀 이렇게 묵직하게 가는 거고요. 자율주행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죠. 저는 그 보통 음식을 먹을 때, 저는 이제 크랩 먹을 때 제가 발라 먹는 걸 좋아하지
누가 옆에서 발라놓은 살 먹는 거는 저는 큰 맛이 안 납니다. 네. 저는 앞으로 자율주행이 돼도 제가 일단 움직이는 힘이 되는 한 저는 자율주행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자율주행은 아직 먼 미래잖아요. 네. 근데 저는 현대차를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제 CEO의 그런 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가가 안 오르냐라고 본다면 너무 조급증 낼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다이어트예요. 다이어트라는 것이 지금 당장 밸류 프로그램이 났다고 해서 오늘 5% 10%씩 올라간다라면 그건 나중에 휴증이 오겠죠. 분명 제자리 옵니다. 근데 서서히 올라간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저는 현대차를 바라보는 것은 왜 뜬금없이 현대차가 더군다나 이 그 올 연말도 아니고 이 그 연중에 이렇게 밸류 프로그램을 발표를 했을까? 물론 정부가 밸류 프로그램을 하라고 하는데 현대차만큼 이렇게 적극적인 밸류 프로그램을 발표하는 기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대차는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있죠. 지금 이제 미국의 막대한 그 공장을 짓고 있는 거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전기차에 대한 포비아 현상 때문에 하이브리드가 인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좀 나쁘게 볼만하면 돈이 들어가야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또 120조를 투자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러면 하늘에서 어떤 돈이 있길래 이렇게 밸류 프로그램을 하느냐라는 것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누가 돈을 준다고 그럴 때 우리가 덥석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잖아요. 소고기는 의미가 있는 거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돼지고기까지잖아요. 근데 갑자기 현대차가 우리한테 소고기를 주겠다? 의심해 봐야 되겠죠. 저는 3년상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제 처음 용어를 좀 만들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 왜냐하면 이게 인식을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삼성도 3년상을 했죠. 3년 특별 배당하면서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도 현대 글로비스가 3년 특별 주주환원 정책을 했죠. 현대차는 2027년까지니까 내년부터 계산하면 3년입니다. 이렇게 본다라면 저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어떤 돈이 나오길래 이렇게 수많은 돈들을 줘가면서까지 밸류 프로그램 하느냐. 정부 정책을 따라가느냐? 물론 당연히 따라가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부분들이 더 크다라고 보면 투자자들은 이걸 이용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대나 기아, 현대 글로비스. 지금 이제 기아는 오늘 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배당을 많이 주려면 기아도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고 보니까 현대는 조금 올랐지만 기아는 전혀 안 오른 거 아니야? 오늘 메신저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저는 현대기아는 여러분들이 한 20, 30% 그냥 묻어두면 한 1, 2년 내에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전 대표님께서 계산하신 거로 보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현재 지금 시가배당률이 한 10% 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면 뭐 완전 안전 채권에 투자하는 거라는 개념으로 보게 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저는 여전히 자식에 대한 도리 이걸로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섹터 왜 이렇게 안 가나 답답하기도 했었는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봐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2차 전지 쪽입니다. 그러면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원래 시소 게임을 하긴 하는데 오늘 확연히 그게 딱 갈리잖아요. 반도체 쉬어가니까 2차 전지 올라갑니다. 여전히 지금 뭐 전고체 쪽이 많이 치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 유일 에너테크 이제 상한가고요. 한빛 레이저, 필에너지,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러한 좀 종목들 크게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셀 3사도 잘 가는데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나란히 6%대 강세 보여주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 이제는 2차 전지 시계가 좀 움직인다라고 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오늘 수급 때문에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이재환 대표 님 오늘 2차 전지 오르는 거 반도체 쪽 빠져서인가요? 아니면 이제 이쪽도 우리 희망 가져도 되나요? 수급의 영향이죠. 일단 공유도 한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반도체에서 전력기기와 함께 반도체를 던져야 되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단기 펀드들이 롱숏을 잡고 있는 2차 전지를 당연히 공유도 한매를 시키겠죠. 그러면서 반도체는 떨어지고 2차 전지는 올라가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전까지 우리가 이런 수급을 늘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차 전지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가지면 여지없이 공유도 한매 일부 끝나고 나면 시세 연속성이 못 나오는 모습인데 이번에는 이제 조금 다른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희망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시장이 조정을 받고 상승 구간에 들어왔고 이번에 그 직전에 나스닥이나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15% 넘는 조정을 받았을 때 또 공매도 한매가 제대로 유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조정을 받아도 공매도 한매가 유입 안 된다는 게 상당히 특이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그렇게 기다렸던 공매도 한매가 이제 이 구간에서 이제 드디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시장의 조정 구간에서도 공매도 한매가 유입되지 않고 계속해서 버텼던 공매도 쪽에서 왜 지금 와서 이제 공매도 한매를 적극적으로 하나라고 볼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단순하게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시장이 단기적으로 좋다 안 좋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면 결국은 이제 금리 동결세 인하로 넘어가는 시기가 임박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매도가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버텨서 수익을 지향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빠져나와야 될 시기가 왔다는 거고, 이거를 조금 더 의연하게 우리가 오늘 내일 주목하지 말고 좀 크게 보신다면은 시장은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형성할 수 있는 시기가 진짜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바닥이 공매도 판매를 부를 만큼 정확한 상승 구간이 되지 못했다면은 지금 이제 금리 인하가 9월 달에 임박해 있고 여기서 이제 경기에 대한 부분이 침체가 아니라는 부분이 판명이 되면 아마도 증시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따라서 아마 공매도 하면은 그 전에 이제 빠져나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당면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전에 공매도 한매가 뭐 에코프로나 기존의 소재 쪽을 중심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지금 삼성 SDI가 급등하는 모습은 상당히 이례적인 거죠. 그러니까 2차 전지 어쨌든 간에 전방 부품을 제외하고 실제 이제 완성차 쪽에서 공매도 한매가 들어온다라는 것은 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바닥은 확인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공매도 한매에 의해 과거에 계속해서 그 실제 매집이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한 경우가 되는지 아니면 실제로 수급이 완전히 턴하는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알버말을 보면 테슬라뿐만 아니라 알버말이 이번에 급락한 이후에 처음으로 바닥권에서 상승 다운 상승을 처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맞춰서 보신다면은 바닥론에 대해서 이제 좀 좀 더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바닥론이라고 해서 상승 탄력이 예전에 2차전지나 반도체처럼 크게 나올 수 있냐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실적 베이스로 가야 되는데 지금 실적 바닥론이라고 해서 실적이 지금 이번 분기 안 좋았던 게 다음 분기에 갑자기 좋아지는 사실 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다면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닥론을 확인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물려 있으신 분들이라면 조금씩 상승폭이 가파를 때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주가가 워낙에 많이 빠져 있었던 구간이다 보니 저가 매수도 들어오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수급 영향 받아가면서 어느 정도 바닥은 약간 디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추세 상승으로 연결이 되려면 확실히 그 펀더멘탈 측면 개선 필요한데 실적 부분 잘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보려면 조금의 시간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고체 쪽 궁금합니다. 차영주 위원님, 원래 전고체 관련주가 최근에 올랐던 건 그 배터리 화재 이슈 나오면서 대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보면 단순 테마가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지금 뭐 현대차 쪽에서도 배터리 내재화 추진하겠다. 12월부터는 전고체 비롯해서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속도 내겠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단순 테마로 보기에는 좀 큰 뉴스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3년 전 현대차 내재화 얘기했다가 엄청나게 욕을 먹었습니다. 네. 배터리를 뭘로 보길래 배터리를 현대차가 만들어? 못 만든다라고 방송에서 욕을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때 왜 그랬냐라면 지금 현대차 입장에서 본다라면 현대차가 마수만 우리 아까 언급한 것처럼 부품사들이 있잖아요. 네. 부품사가 있는데 엔진을 만드는 분들은 부품사는 없습니다. 현대가 다 외주를 줘도 엔진을 그들이 만들어야만 거기에 맞는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그럼 전기차는 현대차가 배터리를 만들지 않는 이상 LG 엔솔이나 삼성 SDI에 끌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자기네들이 이제 기밀 유출해가면서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전 내재화 간다. 벤츠도 지금 내재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거는 논외로 친다라고 하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오해와 팩트를 좀 구분해야 된다라고 보면, 팩트는 지금 전고체와 관련된 기술들이 다 이미 나와 있어요. 근데 왜 기존의 완성차들이 그들을 사용을 안 할까요? 첫 번째는 비용이고요. 이렇게 경호체를 쓰게 되면 비용이 올라가죠. 지금 가뜩이나마 이제 막 어느 정도 유럽에서는 보조금을 없애는 상태인데 이 전고체를 채용함으로써 전기차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라면, 지금 전기 가격도 올라갔기 때문에 전기차를 3년 이내로 굴리게 된다라면 화석연료차보다 불편함만 있지 어드밴테이지는 없거든요. 올라가죠. 그러면 전고체를 안 쓰면 어떻게 되죠? 분리막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게 되면 거리가 줄어들죠. 이 딜레마를 지금 깨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고체 시대는 온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결국 시간과 기술력이거든요. 기술력이 다 이뤄낼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보다는 저는 오히려 지금 이런 것들을, 이건 약간 좀 미래에 대한 개념이고, 저는 오히려 셀을 보시라. 그동안 제가 지난주부터 삼성 SDI 그렇게 말씀드려왔잖아요. 왜냐하면 당장 지금 삼성 SDI는 미국의 공장 합작사 짓죠. 이 부분에까지 보게 되고, 더구나 LG엔솔이 지금 살아있다라고 본다라면 이들이 지금 강하게 살아있다라고 보고, 전고체가 갑자기 이렇게 상한가 치고 막 이런 어떤 급등을 보이면
당연히 잘 잡으시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묵직하게 가려면 지금은 현재로서는 우리가 당장 봐야 될 것은 셀을 보자. 물론 정고체도 중요합니다. 중고합니다만 네. 이게 이제 캐짐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쉽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있어서 보면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처럼 묵직하신 분들은 그냥 SDI나 LGN으로 가져가시고요. 그게 살아있는 한 여기서 내가 발빠르게 매매하겠다. 그럼 정고체 안에서 매매하시는 것도 전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하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전고체 쪽 부각되는 거 삼성 SDI 뭐 개별 호재도 나오면서 같이 엮이긴 하는데 여전히 셀 3사 쪽 좀 더 안정적인 투자처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여기서 내가 좀 더 빠르게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고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한다면 아무래도 좀 중소형주 위주로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전략 챙겨주셨어요. 다음 테마로 넘어가서 제약 바이오입니다. 오늘은 이 2차 전지 쪽이 상당히 섹터 강한데 제약 바이오 하반기에 계속 좋긴 하거든요. 종목별로 호재도 있는 상황에서 9월에 학회 일정이 많아요. 학회에서는 또 신약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임상 결과가 나오면 또 힘을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반기도 이쪽을 봐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이재환 대표님. 모멘텀이 참 많습니다. 하반기에 결국에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바이오일까요? 제약바이오가 일단은 중심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금리나 수혜도 지금 혜택을 입는 부분이 있고 AI 모멘텀이 좀 약화되는 부분도 있고 여기에 실적 기반으로 가는 데서 신약과 관련된 모멘텀도 있고 이 신약과 관련된 모멘텀이 이전에는 뭐 비만이나 탈모와 같은 약간 모멘텀성이 짙은 종목에서 지금은 오히려 항암제라든지 혹은 만성질환과 같은 실적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이제 좀 옮겨왔죠. 그래서 대형 제약사가 최근에는 수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고 모멘텀으로 갔던 종목들도 물론 지금 계속해서 수익이 괜찮은 모습이 있고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그 AI 모멘텀과 교차되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조정은 받을 건데, 이제 그 조정만 좀 잘 넘긴다면, 근본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은 모멘텀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유한양행이 항암제로는 면역항암제로서 병용투업에서 1차로 허가를 받았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허가받았던 신약들이 사실은 좀 냉정하게 따져본다면은, 활용도가 높지 않은, 그러니까 처방을 좀 넓게 폭넓게 할 수 있는 그런 질환보다는 후순위에 대한 부분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면역항암제로서 1차 병용 치료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허가받은 그 부분도 인상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계속해서 긍정적인 모멘텀 작용을 할 것 같고 실적도 당연히 지금은 좀 따라오는 구간에 금리나 수혜까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그 조정이 있더라도 제약 바이오 업종은 적어도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질 수가 있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종목을 좀 골라보고 싶습니다. 차영주 위원님, 그동안 유한양행이랑 알테오젠이 한 이번 주 내내 뭐 주인공 역할을 했었고 사실 지금도 진입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도 있겠지만 가격 자체가 신규 매수하기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넥스트 라는 곳에 이제 차기 주도주에 또 눈을 두게 되는데 오늘 뭐 ABL 바이오 이런 쪽도 미국 FDA 승인 기대감 나오면서 신고가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뭐 안에서 찾아볼 만한 종목 있을까요? 일단 달리는 말에 올라타시려면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수연 앵커는 저거 말 탈 줄 아세요? 말이요? 네. 말을 안전장치를 한다면 뭐 그러니까 달리는 말이 올라탄다는 건 저도 네. 못합니다. 저도 이제 뭐 제주도 가서 누가 끌어주는 말이나 타봤지.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여러분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게 뭐냐면 왜 달리는 말이 올라타느냐 하면 이게 주가 움직이는 거이긴 한데 달리는 말이 멈추면 어떻게 되죠? 낙마하게 되는 거죠. 네. 결국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이 멈췄을 때 낙마 안 하고 말 고삐를 잡을 수 있는 분. 이 얘기는 즉슨 주가가 달려가다 갑자기 확 멈췄을 때 손절하고 나오실 수 있는 분. 이런 분들은 달리는 말에 언제든지 올라타라. 어제 타야 되느냐, 내일 타느냐. 아니요. 지금 당장 타셔도 됩니다.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고 저처럼 말을 못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거 절대 타시면 안 되죠.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보면 지금 시장에 있어서 나름대로 테마주들도 있고 코로나 테마주들도 있고 여러 가지 들지만 저는 묵직한 대안주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삼성바이오에 대한 부분들, 뭐 셀트리온에 대한 부분들 이게 지금 주가가 별로 안 움직이니까 좀 관심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오늘 5-6%씩 올라간다면 삼성바이오 사야 돼요 라는 질문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전 분명 그 시기가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상태에서 내가 저런 것들을 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가져간다라면 뭐 당연히 그거에 대한 행복한 고민이겠죠. 근데 저게 없는 상태에서 그래 다들 좋대는데 많이 올랐어. 아 불안해. 저걸 내가 올랐다 해야 돼. 이 고민할 바에는 고민하지 마십시오. 고민하지 마시고 쌈바나 셀트리온 사시면서 그냥 묵직하게 두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에 5, 6%씩 내가 말을 컨트롤 못하는데 하루에 5, 6%씩 먹겠다? 그건 욕심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봤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종목 잘 고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자 마지막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딥페이크 관련해서 이제 대책 마련 얘기 계속 나오니까 시세 연속되는 종목들 있긴 해요. 이지환 대표님, 근데 윗골이 너무 길게 달려 있습니다. 이게 테마주는 역시 테마주인가 어떻게 보세요? 테마는 테마고요. 이번에 이제 딥페이크 때문에 보안주들이 이렇게 급등했던 부분은 짧게 치고 빠지는, 특히 이제 이런 류의 테마는 언론에 노출됐을 때 오히려 매도를 바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문에 지금 매도를 하지 못하면 지금처럼 이제 윗꼬리를 많이 달 때 상당히 공격 좀 취할 수 있고,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대응이 가능하시고 치고 빠지고 매매 가능하시면 또 이런 테마들은 얼마든지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테마를 조금 짧게 거래를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겠다. 다만 이거를 미리 그 매수하는 게 아니라 그 뉴스를 보고 따라 들어가는 부분은 이런 단기 테마는 상당히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이런 유의 언론과 관련되어 있는 테마는 좀 짧게 거래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철저히 테마 쪽입니다. 네. 짧게 얘기하면 네. 지금 텔레그램 문제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M1방 사건도 텔레그램에서 문제가 네. 됐고 이번에 딥페이크도 텔레그램에서 문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프랑스에서 지금 체포됐죠. 러시아 사람인데 프랑스 체포됐죠. 저는 반사이익으로 물론 이제 여기가 이제 익명이 보장돼 있고 네. 정부가 자료를 제출하고 제출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의외로 네카우 한번 트레이딩 해보시는 건 어떤가 싶어요. 이게 이제 정부가 발표 나오면서 우리나라에서 이것들이 규제가 시작되기 시작한다라고 보면 네. 저는 오히려 네카우가 갖고 있는 플랫폼 이 부분에 대한 카톡이라든지 라인에 대한 부분들 이거는 제 개인 순정한 아이디어고 이게 얼마큼 끌어올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우리가 보안 관련주를 볼 게 아니라 네카우에 대한 단기 트레이딩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쪽에서도 또 이제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신고센터 마련했다 이런 뉴스도 있긴 했었는데 네카우에 대한 의견까지 좀 주셨고요. 이 테마 안에서는 짧게 대응하자. 역시 테마는 테마다 이렇게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IS의 니지환 대표, MTN 차용재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